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시간은 53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니까 등록의 의 성질 이런 것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등록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대장에 올리는 것, 등재하는 것, 기재하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54페이지에 보면은 양가로 2번 등록은 1인 1등록 대인처분으로서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상속 양도 대상이 될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세번 등록을 해버리면 몸은 하나인데 여러 군데서 동시에 근무할 수 없죠. 그래서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입니다. 한 번밖에 등록 안 됩니다. 일신전속적이다.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것이다.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무등록 중개업자의 무등록 중개업자나 무등록 개업공인회사나 무등록업자나 같은 의미입니다. 무등록 개업공인회사 즉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는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그 행위 자체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효력은 있습니다. 즉 무등록업자가 매매계약을 중개해도 그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하다. 자, 등록관청부터 있는데 우리 61페이지에 있는 그림, 기본서 61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라는 것은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회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격증 취득해서 업무할 때까지의 절차인데 먼저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 자격 취득하고 나서 개업을 하려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 도지사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교육받고 사무소 확보한 후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하는데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으면 시장이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해줍니다. 서면 통지.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면,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적법하게 업무를 하려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등록증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니까 등록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도 해야 됩니다. 법조문에는 보정설정을 업무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은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증 받으려면 사실상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업무개시 전에 보정설정한다 해도 맞는 말이고요. 또는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설정해야 한다도 맞습니다. 그러나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 전에 보정설정해도 된다. 이건 X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도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개시 전에 해도 되는데, 단 이것도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전입니다. 따라서 등록증 교부 후 업무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등록 절차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서 55페이지 등록관청 양가로 1번 맨 위에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시장의 경우는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시장이고요. 군수 또는 구청장, 구가 있으면 구청장입니다. 수원시 영통구면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수원시장이 등록관청 아니고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구가 있으면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모두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비자치구라고 하죠. 흔히 천안이나 용인, 포항, 성남, 안양, 수원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신청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신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공인중개사죠.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됩니다.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나무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또다시 개업하는 건 안 되고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된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 못한다. 자격증 무조건 따야 되죠.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도 법인의 경우 법인 회사인데 회사도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하니까 공인중개사여야 하는데 단 소속공인중개사는 안 된다.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실무교육 수료증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있어야 됩니다.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인터넷으로 교육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니은의 여권용 사진입니다. 반명안판 사진이 아니라 여권용 사진을 제출해야 됩니다. 옛날에 반명안판 사진이었는데 지금 정부 관공서에 들어가는 서류는 모두 사진은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디귿은 두 번째 줄에 사용권 네모하십시오. 사용권,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아니면 중개업 못하겠죠. 사용권 확보니까 남의 건물에다가 임대차, 사용대차 해도 사무소 차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담으로 이게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신원조회 하더라고요. 송화자, 수화자 해가지고 이름을 적고 하던데 요즘은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들 보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기관에서 그 사이트에다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올리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한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처음 등록할 때, 개업할 때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죠? 그리고 중개업을 해도 1년에 두 번씩 확인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걸 확인해서 이제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57페이지 메뉴에서 세 번째 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그게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따라서 자격 확인을 시도이사에게 직접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보법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그리고 건축물 내장의 경우 직접 확인하고 민원인이 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하지는 않는다. 물론 가설건축물은 중개사무소 차릴 수 없습니다. 자, 등록 신청서류 중에서는 외국인의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시군구에 등록 신청하기 때문에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3번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요. 그 네 번째 줄에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는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특수법인인데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이러한 특수법인들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실무 교육받아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사무소 확보 이 두 개가 시행령 13조 등록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이게 중요한데요. 58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양가로 2번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별표하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합니다. 법인. 회사죠. 회사.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한데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법인은 첫 번째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 그 다음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지금 1월 말 정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X하십시오. 이게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청년 공인중개사들, 젊은 공인중개사들이 쉽게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본금 규정을 삭제했다. 이제 자본금 5천만 원 아니라도 자본금 없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아직 바뀌진 않았는데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확실시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일단 5천만 원 X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자본금은 상관없고 이제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인데 두 번째 줄에 거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외. 제외 밑줄 치십시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그래서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입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법제 14조를 영위할 목적이기 때문에 중개 외에도 6가지는 겸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주식회사는 임원이라 하고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원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임원, 사원은 동격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라는 뜻이죠. 선비사자,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공인중개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외국 법인의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 시험에 외국 법인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오죠. 그러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으니까요. 5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전원, 모든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에 한하여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3분의 1 이상이 실무 교육을 받으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모든 임원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동그라미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별표 하시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을 꼭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소유권을 확보해도 상관없죠. 자기 건물이라도 되고 남의 건물이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그 특수법인 기역, 지역, 농협, 리얼 산업단지 관리기관, 디역, 디귿, 지역, 산림조합, 리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특수법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양가로 4번 등록의 기속재량입니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재량이다. 따라서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해 줘야 한다. 다만 60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한 경우 동그라미 2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1페이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된다.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동그라미 4번 옛날에 제가 세금, 재산세 뭐 이런 세금을 안 내가지고 등록을 신청해보니까 등록관청에서 저 재산세과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했더니만 옛날 공무원들 귀찮아가지 말도 안 해줘.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 지정민원과에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하니까 제 주민등록증 보더만은 재산세 안 냈네요. 재산세 안 내면 등록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 위반되는 경우 이게 세금 안 내고 이러면은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 자, 61페이지 그 그림 있는 거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그림이 되겠죠. 등록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 62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62페이지 등록사항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박스에 보면 6개가 있네요. 1번 등록증 교부한 때에는 통보합니다. 그러나 등록증 재교부의 경우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이전신고, 4번 휴폐업, 5번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받은 때 6번 등록취소 업무정지입니다. 6번 등록취소 업무정지 밑줄 치시고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X입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통보하기 때문에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시도의사가 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자격취소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62페이지 맨 밑에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해야 된다. 3개월 이내에 업무개시 안 하면
무단으로 3월 초과해서 휴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개월 초과하면 신고하듯이 중개업도 3개월 초과해서 업무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63페이지 등록의 효력 상실입니다. 양가로 5번에 사망, 법인 해산, 개인이 죽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는 게 똑같죠? 등록 취소, 폐업 신고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등록 효력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죠.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이중등록, 이중소속인데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안 됩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등록, 이중소속 안 되는데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둘 다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물론 소속공개사는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개업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이죠.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취소,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64페이지 양가로 3번에 등록증 양도되어 하면 자격증 양도되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증을 양도한 사람은 등록 취소, 양수받은 사람은 등록증 없기 때문에 등록 취소는 아니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똑같습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사용, 성명 상호사용 밑줄 치십시오. 성명 상호사용. 성명 상호사용이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빌려준 게 아니고 성명만 사용하게 했다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양도대여하고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65페이지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다 같습니다. 그 7번, 65페이지 7번에 있는데요.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부터 먼저 해볼까요? 태생적, 원초적 무등록. 물론 시험에 태생적 이런 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격증도 따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게 태생적 무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은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이게 후발적 무등록이고요. 원초적 태생적 무등록 모두 둘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등록 중개업자가 한 중개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을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효력은 있다. 다만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적법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않았다면 유효합니다. 이 계약도 이 사람이 중개한 중개행위 효력도 유효고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와 체결한 보수의 약정은 무효다. 보수의 약정은
보수예약증은 무효이다. 무등록업자는 보수 못 받는다. 그러나 업자가 아니라 우연히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우리 기본서 65페이지를 봤습니다. 7번 무등록 중개업자 양가로 1번 유형 받고요. 네 가지 양가로 1번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은 받지만 66페이지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계약은 유효하다. 동그라미 2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그라미 3번 무등록자라 하더라도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직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기본서 문제 보면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인회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2번이 맞네요. 3번은 국토부 장관이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했는데 등록은 어디다 등록 신청합니까? 등록관청이 신청하니까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합니다. 국토부 장관 X고요. 4번 여권용 사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된다고 했죠? 옛날에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종전 등록증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겠죠. 자, 종별 변경이라고 했는데 종별, 종류별 이 말이죠. 종별은 종류별, 종류별 이 말입니다. 종별, 종별이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세 개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부칙개공, 즉 옛날에 자격증 없이 복덕방 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종별을 바꾸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칙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더라도 종전 부칙개공일 때 가지고 있던 등록증 반납해야 되겠죠? 이제 자격증 땄기 때문에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종별 변경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종별을 변경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 신규 등록 예외적으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별 변경하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등록 절차를 봤는데 자격증 따가지고 업무 개시할 때까지 절차입니다. 이게 큰 흐름이죠. 반드시 자격 취득해야 됩니다. 변호사도 자격 취득 안 하고는 개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실무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시 도지사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무소는 아파트에서는 안 된다고 했죠. 1종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종 은생,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종 은생,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 가능합니다.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 심사를 한 후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만약에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반려 처분을 하겠죠. 그리고 등록 처분 통지를 받으면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교부인데 7일 이내에 교부라고 하면 X죠.
등록증 교부 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70페이지 등록 결격 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